왜 이렇게 못생기지? 아니 가만 이쁘게 좀 담아봐. 못생기셨네 많이. 못생기셨다고요? 행복하셨나봐요 요즘. 아니 뭔 소리야. 살 좀 찐 것 같은데? 어때요? 못생긴 게 아니라 승풍상부이가 찍고 오신 거죠 지금? 네? 승풍상부이가. 아 그 이미 찍... 본인이... 어떻게 부르게 된 거죠? 아 제가 이제 저희 시선에 이제 신메뉴도 나왔고 이제 제가 체조부 애들한테 좀 광고를 좀 맡겼죠. 네, 오늘은 제가 이제 친구 사이가 아니라 광고주죠. 아, 그쵸. 너 체조부가 잘 나가는 거 알거든. 비비시는 분이야. 아니요, 아니요. 제가 원래는 솔직히 말해서 제이나 보링이랑 현수한테 광고를 맡기고 싶었는데 기동이가 또 그건 싫다더라고요. 지네 채널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체조부 애들 이제 불러서 광고를 하겠는데 그냥 하면 그러니까 일단 오픈 전이거든요. 일단 애들한테 조금 신메뉴 맛도 보이고 좀 알바를 한번 1일 알바를 좀 시켜볼까 합니다. 예. 네. 아 너네 아무것도 들은 게 없어? 조달이랑 소개팅이라 했잖아요. 아니 보령아 그게 무슨 소리야? 조달 그 알바생이랑 소개팅하는 거 알고 최대로 빡세게 꾸민 거 같아. 그러니까 아니 보령아 이쁘게 꾸미고 왔는데 아니 보령이한테 아무것도 얘기 안 했어. 일하러 온 거잖아. 오늘 완전 혹독하게 시킬 거야. 애들한테 이미 교육 다 시켜놨어. 네, 광고는 우리한테 맡기기 싫고 일은 우리한테 시키고 권기동은 여기 없고. 아 그러니까요. 기둥 조만 없어지고. 아 오늘 기둥이가 안 온 이유는 여기에 그 제가 있어가지고. 아 맞을까봐. 아 예. 쟤 오늘 또 왜 교복으로 보러 입고 와가지고. 어때? 좀 어려 보이세요? 아 존나 옛날 학창시절 생각나. 아 왜요? 어떤 거? 여친이라고, 여친이라고 편애하는 거 알지? 아이 전혀. 공감은 확실히 해야 되니까. 그런 거 전혀 없이 오늘. 아 당연하죠. 아 오늘 제이도 확실히 오늘은 솔로잖아요. 아, 전 누군지 몰라요 저 사람. 아 몰라요? 예, 예. 아 오케이 오케이. 오늘 솔로예요 다? 아 다 솔로? 에? 어? 아 다.. 에? 레오 컨팅할래요? 제가 쓱 봤는데 안에 알바생도 세 분 계시더라고요. 오늘 그 강아지 있나요? 네? 그 잘생긴 강아지 분? 아 그때 받은 친구?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일하는 사람이 잘생겼대. 근데 좀 할 수 어 있어. 아 저분은 그냥 보내주세요. 아 저분은 없어도 될 것 같긴 해요. 예. 네. 갑시다 소개팅 하러. 아니 보내라. 자꾸 아 일단 자기소개 한 번씩 안녕하세요 전자연 완 나왔어 우리 채널에. 그래 많이 나오셨죠. 감사합니다. 아 까빡이 달라 나이가 어떻게 24살. 24살. 소우 씨. 소우 씨가 몇 살이지? 저 22. 잠깐만. 아, 삼각관계네 오늘. 혜리랑. 어? 둘이 촬영할 때 둘이 약간 러브라인 살짝 있을까 말까. 몇 살? 저 내려줄게. 혜리 여기 한번 진짜 같아. 왜요? 앉아봐. 앉아봐. 혜리가 중학생이잖아. 왜요? 아. 왜 초롱 왜 같이 왔어? 네. 다른 게 유튜브 같아. 저는 시선 홍대점 누나 26살 윤한지. 아 한지 씨. 잘생겼다. 한번 그럼 뭐 어떻게 좀 알려주세요 또. 옷부터 네. 받아. 아 여기 옷은 이거 하나씩 입으시대요. 아 예쁜 옷 입고 왔는데 알바는 그걸 안 해줘. 아니 이분은 왜 온 거예요 진짜로? 아니 이분은 진짜 소개팅 하러 온 거예요? 뭐예요? 아니면 저기 각자 사소를 한 명씩 정해드릴까요? 아 제가 딱 세 붙여드릴까요? 네. 형우랑 태연이가 네. 보링이. 좋아요. 네, 두 명 보링이 좀, 좀 주요 인물이기 때문에 왜요? 두 명을 붙여드릴게요. 두 명 이제 네. 사수가 세 명인데 왜? 아니 두 명 붙여드리고 네. 그리고 한진아. 예. 한진이가 제이. 아 예. 제이하고 그리고 현서는 제가 직접 할 거예요. 제가 직접 할 거예요. 아니, 왜 사수가 아니잖아요. 아 아니죠 아니죠. 제가 아무래도 광고주고 뭘 해도 직접 가르쳐야 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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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요주 인물이에요. 되게 아쉬워. 왜요? 아, 다른 사람이 나오실까요? 아니요.
아, 기분 많이 나쁘대요. 전 혜리 씨랑 그걸 같이 이런 걸 보고 있는데. 예, 예, 예. 네. 어, 근데 표정이 안 좋네? 표정만 보고. 많이 힘들고. 아, 진짜 이거 이유해 주시고. 주방 이런 거 같은데? 주방 이런 거 같은데? 야, 아무튼 그래서 주방이동가 뭐냐, 주방이동가. 아니, 이거는 오늘 설거지 아니라 저기 주방 들어가신 데거든요. 오늘 설거지 한 번이세요? 설거지 진짜. 손에 뭐 안 묻는다 있잖아. 공간상 확실히 해야 되니까요. 네. 먼저 테이블부터 오픈을 해야 돼서 테이블 한번 다 닦고 그리고 의자 랑 바닥 다 확인해서 깨끗하게 손님 오시기 전에 준비하고 있어요. 한번 합시다 일단 그러면. 그, 가서 배워봐. 네. 현주야 그냥 막 시켜? 네. 어, 그냥 막 시켜. 진짜 그냥 막 시켜 그냥. 여기 시선의 장점이 뭔가요? 아, 시선의 장점이요? 여기 제가 대표님이라 불러야 되나? 뭐 저요? 강호준님? 아, 그러니까 대표는 여기예요. 아, 대표 여기. 대표는 여기고 저는 그냥 여기에 수학. 왜 나대요, 그때? 아니, 나대라고 저를 불렀어요. 아니, 뭐예요? 지금 보세요, 회사에서. 아, 저요? 네. 저는 이제 팀장입니다. 아, 마케팀 팀장. 마케팀 팀장. 마케팀장님이 그러면 또 시선의 장점을 좀 한번 소개해 주세요. 아, 시선의 장점이라고 하시면은 예, 예. 지금 이런 거 제 입으로 좀 얘기하기 그런데 오픈한 지 지금 1년 좀 넘었거든요. 오픈한 지 1년 만에 지금 거의 저희 140호점 오픈. 아, 이게 괜찮을까? 145점? 예, 145점 오픈. 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아, 겸손해야지. 아, 예. 겸손도 하지만 이렇게 또 이게 깔아주면 이런 것도 얘기해야 됩니다. 예. 145점. 아, 잠시만요. 아, 저기 지금 제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예, 조용히 좀 해주세요. 예. 저 이적할 시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나이 불문하고 나이 이제 젊은 친구부터 나이가 많으신 있으신 분들도 자유롭게 편하게 오실 수 없는 분위기를 많이 형성해서요. 연령대 제한이, 네, 연령대 제한이 없이 그냥 너무나 편하게 오실 수 있고 아무래도 이자카야라고 하게 되면은 조금 금액대나 좀 비쌀 것 같고 좀 부담될 수 있는데 저희 시선 같은 경우는 그런 부담감을 좀 덜고자 가격도 저렴한데 퀄리티도 높은 메뉴 구성 뭘 하고 있고. 아우, 당연하죠. 우리는 어쨌든 매장에 이제 티오더로 거의 주문하고 있어서 조금 편해. 아, 예. 아, 또 그만큼 또 인건비 후려치기를 하셔야 이게 티오더를 해서. 아, 근데 확실히 이제 이런 티오더를 해야 좀 인건비도 괜찮고 그리고 편해. 솔직히. 아까 더 싸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표님. 예, 예.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오! 떡볶이 19,000원! 네, 해물 떡볶이 싸네. 파스타 9,900원? 전반적으로 다 가격이 쌉니다. 근데 인테리어에 비해서 진짜 저렴한 안주 값으로. 맞아요. 분위기에 사실. 맞아요. 괜찮잖아. 인테리어 보시면 또 고급집니다. 예, 아시죠? 1920년대에 좀 재즈키사 일본 느낌 나가지고 여기가 일본인지 한국인지 모를 그럴 느낌이에요. 이 정도인가요? 아, 당연하죠. 아. 그러니까 일본 제조품 재즈키사 일본인지 한국인지 헷갈릴 정도인가는. 아, 일본이 좀 얼마나 일본 같아. 아, 그래요. 너 일본 안 가봤지? 네, 자주 안 가보긴 했어. 그래, 안 가봐서 그런 거야. 가보면 이런 느낌이야. 알겠습니다. 너라니요. 아, 네. 아, 제이예요, 제이. 아, 제이. 아, 피. 제이인데. 네. 아, 이스 제이. 너무 매력적인데? 네, 저랑 비슷하네요. 인정. 알바. 아, 같이 먹나요? 아주 제 설레도 처리가 가능해요. 아주 좋아요. 재열이는. 아, 난 저렇게 대시를 보는 거 처음 본다. 야, 얘들아, 여기 광고주님 멘트 열심히 하시잖아. 아, 네네. 아, 그거 아니야? 아, 그거다요. 제이가 나 얼굴 저렇게 밝은 줄 처음 알았어. 아, 저. 근데 여기는 베이트를 하고 있는. 야, 너 칼 없는 거 뭐해? 저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열심히해, 열심히해. 잠깐만, 빨아. 뭐라 해야 된다. 왜 뭐라 그래요? 아니, 잘 못하면요. 아씨. 얘들이 일하면 될 것 같아. 아직 나가지. 여기 포인트 인정하시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어? 나중에 얘기만 나온 거 알죠? 예. 아, 그 죄송한데 아까 여기 몇 번을 닦는 거예요, 여기만? 아니, 테이블이 몇 개인데 1, 2층 다 있어요. 닦아도 돼요, 시선은? 네? 아니, 여기 아까 보링이 닦았어요. 어, 한 번 더 닦으면 되게 깨끗해요. 이쪽 이세요? 아, 그러면 2층까지 다 닦게 시켜라. 이쯤은 보링이랑
아, 뭐, 네. 태연이 태연 한번, 예, 태연이 또 옆에서 아. 이런 꼼꼼합니다. 네, 네. 예. 아, 네. 갔다 오시죠. 예. 아, 나는 꼭 이렇게만 잡히면 어색해진다니까, 이제. 어, 아, 저, 예. 네? 뭐, 저, 예. 거예요? 지희야, 앉아. 자기 심장 힘들었지? 그냥 앉아. 이런 걸 왜 들고 있어? 지방 들어가. 왜 지방 최고지야, 나. 아니야. 어, 지혜 빨리 앉아. 나도? 지혜. 아이, 없잖아. 나 근데 백팀 월터 좋네. 아이, 없을 땐 편하게 쉬어. 알지? 얼음물 한 잔만 줄 수 있을까? 뭐라고? 얼음물 한 잔만 갖다 줘. 좀 뭐 알려주세요. 뭐 어떻게 하는지. 아, 이거 너무 잘하는데. 나 배웠어요. 그 아까 잘생긴 오빠한테. 아, 그 이따 같이 술 마시는 거잖아. 에? 아, 근데 그분 여자친구 없어. 진짜요? 지겠네. 빨리 술 마셔. 와, 왜? 뭐가 미치겠는데. 뭐가? 아니 술 마시는 거 그냥 좋다고 하거든. 근데 보링아 네. 여기 제대로 안 닦였거든. 아 맞다 맞다. 아, 잘생긴 오빠 잘 닦으라 아. 했어요. 이렇게 꼼꼼하게. 어, 그렇지. 옆에도 여기 싹 한번 싹 닦고. 아니지 옆에도. 옆에도 보링아. 네? 진짜 좀 시선이 특별하게 뭐야? 선생님한테 신경 쓰는 그런 건가 있어? 밝은 미소? 뭐 맛이랑 이런 거 밝은 미소? 애들 있는데 이런 걸 좀 자기 얘들아 형 이런 거 할 때 집에 와 있어야 된다. 야 미소 승우 얘기밖에 안 하더라 야. 그거 언제? 아 진짜로? 아 근데 어떡하지? 승우 씨가 저번에 해리랑 그거 그 인스타 교환하신 분 아닌가? 맞죠? 촬영 오늘 제가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해도 될 것 같아요. 촬영을. 아 근데 승우 씨랑 인사장을 또 나눈 것 같잖아요. 어? 그랬었나? 준이 이상이 한 명 꼽으라면 하나, 둘, 셋. 사각 오각 관계. 오각 관계. 야, 진짜 안 좋아. 저한테 진심으로 왜 자르라고 했어요? 야, 제가! 그럼 뭐 어떻게 지금 다 했나요? 업무가 벌써 끝났어요? 아니, 아니. 서비스가 뭐 대충이네요, 이게? 참 이게 뭐, 이게 뭐 대충 닦네요, 그냥? 네. 아니에요! 괴롭히지 마요! 너는 미래사가 저희 밖에 연못이 연못? 있는데 연못 물 한번 채워야 돼서. 연못. 그게 뭐 뭐지? 아 수동이에요? 어때? 아 물 나르는 거야? 네 옆에서. 그러면 따르지 말고 너무 많으니까 가위바위보 한 명은 셋씩을 넣어봐. 아 수동 낼게요. 아유 너무 진심으로 하지 마. 아니 진짜 어떻게 이제 동생 밀어주기. 외로워하니까. 세 명 너무 많으니까. 그분이랑 둘이 하는 거야? 둘이 뭔가 그러니까 뭐 아. 숟가락 닦으면서 감소 나누는 시간. 저 플러팅? 어, 어. 저 진짜 좋은 걸 거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야 둘이 뭐하냐고요.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자 제이가 아 다행이다 송시랑. 다행이다 6분이야. 이거 마이크 나 근데 못 찾아보겠는데? 야 너 물문화에다가 심지어 남편이 눈앞에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지금 우산 닦이는데? 어 이거 진짜 부끄러워. 뭐야? 뭐야? 아니, 야, 저... 카메라를 내가 넣을까 찾아. 이거 보기 싫어하는 거 같아. 아니야 나 너무 좀 주체인 거 같고. 아 기, 잠시만요. 일로 와봐. 왜요? 너한테 기회를 줄게. 나 너무 주체인 거 같아서. 저 연못 물 퍼야 되는데. 아 오래. 아 좋으면서 왜 그래. 아 뭐 그냥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탈출할 거예요. 뭐야 지금 왜 그래. 왜 저래. 야 현서야 인터뷰 기회가 너한테로 넘어왔어. 아무도 인터뷰를 못해가지고. 일단 혹시 이상형이 뭐예요? 저는 좀 싸가지없게 생긴. 어? 어 근데 싸가지는 진짜 해리가 진짜 없어 보이긴 하는데. 왜요? 승우 씨는? 제 기대는 아니야 제가 완벽했어요.
일단 매력을 느껴야 돼요. 어떤 부분에서 뭐, 매력을? 귀여운 면이나 귀여운 일단 또 착하면 또 좋고 착한, 착한 여자 또 존중해줄 수 있는 존중! 뭘 존중해줘야 돼요? 아무래도 술집에서 일을 하니까 저는 승배가 클럽 가서 잘 존중하긴 하거든요 사실 아 그러면 의미 없고 여기 이 둘은 솔로예요 근데 진짜 실제로 그건 맞아 근데 사실 이 둘을 안 쳐볼까 그러면? 꼬링이 뭐? 살짝 또 이런 게 또 재밌잖아 알바할 때 묘미가 살짝 이런 거란 말이야 야 이 그림이 이게 또 선남선녀가 모여버렸네 자, 저희는 뭐 없다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너무 있는데 근데 그때 둘이 이제 번호 교환을 했잖아 어떻게 보면 따로 연락을 했나요? 근데 여자분들 말하는 거예요 그냥 안 오던데요 철벽남이네 철벽인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일단 오늘 예능이니까요 모르는 사람이랑 뭐 사귄다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내 이상형에 이분이 더 가깝다 라고 하는 거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쪽 여자 쪽 반대 반대 제가 아줌마 아줌마 자제해 웹툰 뿌리 이어지는 제일 좋아 제일 자 그러면은 남자분들이 더 이 아래로 고개 숙여주시고 여자분들이 먼저 찍어주세요 하나 둘 남자분들이 고개 들어주세요. 더 들어주세요. 알겠어. 머리가 부엉 걸 알겠대. 아, 하지 말라고 했잖아. 더 숙여주세요. 네? 고개 숙여주세요. 부엉 걸. 그럴만해. 아니, 진짜 이런 말. 그럴만해. 아니, 근데 진짜 이런 말이 되나? 왜? 아, 난 보링이가 되게 진심일 줄 몰랐어. 얘 진짜 진심이야. 아, 우리 보링이 형 뭐야? 너무 이쁘게 나와가지고. 아, 빨리 해. 아, 눈, 눈, 해주셔야죠. 일단 메뉴명만 먼저 설명해드리고 이제 어떻게 내 지금 말을 잠깐 놓을까? 밥 먹으러 갈까요? 밥 그래 밥 먹어야죠 밥 먹어 편하게 친구한테 소개해주듯이 어떻게 소개 한번 네. 일단 이게 뭐죠? 네. 이거는 이제 분모자 쇠지볶음이라고 좀 매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셨어요 아, 밥 먹어 혹시 둘 다 매운 거 좋아해? 응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셨고 컵라면 컵라면 볶음밥은 밥에서 컵라면 맛이 나는 거랑 똑같이 생각하면 되고 설명 그게 밥에 컵라면 맛이 난다고 요즘 프렌디한 볶음밥이잖아요 대구를 추가해서 그런 거지 먹으면 그냥 볶음밥 밥에서 아는 맛이 없어 뭐야 진짜 아는 맛이 없어 이거 볶음밥이죠? 그쵸 볶음밥이죠 진짜 라면이랑 비슷하긴 했지만 그냥 밥 먹는 그런 맛이 아니에요 주시고 싶으신 분한테 한번 싸주는 걸로 어떻게 한번 가볼까요? 최고의 조합으로? 예예예 예, 예. 추천 조합으로다가 하나 하나 둘 셋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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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뀌었어요. 진짜 너무
왜 받아 먹어요? 아 먹어야지. 아 먹어. 다 적어두지 마세요. 먹어 지금 먹어 빨리. 너무 큰데요? 먹어, 너 잘 먹잖아. 먹잘 먹잖아. 빨리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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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맛있어요? 뭔들 맛 없겠어요. 뭐야? 수아, 그만 빨리 치워. 자 익었어. 짝대기가 어떻게 그어졌는지 여자분들은 알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친해요? 두 분이? 네. 아 근데 저 시청자분들 한마디 해도 될까요? 예예. 관전 모드 빠지시고 좀 내시 대화하게. 아 예. 너무 진행형이어서. 아 너무 말이 없길래. 아 죄송합니다. 내시 이제 좀. 예예예. 예. 아 알겠습니다. 이걸 세워놓을게. 한마디 많은데 통보가 잘. 아 이거 할 거야. 야. 퇴근 언제? 출근 시간에 따라 달라요. 맨날 출근하세요? 네, 거의. 진짜요? 쉬는 날이 없어요? 그럼 연애는 어떻게 해요? 연애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본인이 이해 가능해요? 아, 저 못 끝났나 봐요. 저 못 봐서 군대 다녀오셨어요? 군대요? 연애 안 할까 얼마나 됐어요? 아프죠, 진행. 호링이 거의 진행하고 있네. 선배. 아, 분위기 좋은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아, 지금 분위기 좋았는데. 아니, 이제 시간이 이제 좀 마칠 시간이 돼가지고. 아, 이게 다 먹었나요? 얼마 안 먹었네, 지금. 보니까. 야, 먹자, 같이. 이렇게 앉아, 여기. 나 그때. 나 이거 궁금한. 원래 안 보면. 아니야, 맨날 봐. 얼마나 먹는데, 아빠? 맛있다, 이거. 괜찮지? 완전 쓰러졌네. 나 뭐가 제일 맛있어? 나 이거. 나도 이거. 쓰지? 쓰지? 결론이 어떻게 났어? 얘기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먹어가지고. 아니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너네 뭐 하루 종일 오세요? 그러니까 술 먹을 순 없잖아. 이렇게 일어나는데. 아 뭐 또 2부 때 아니면 같이 잠깐 술자리를 할까요? 어떻게? 같이 이제 술 마시고 술 한잔 있어? 도중에? 와 근데 난 진짜 보는 게 좀 멋있는 것 같아. 일찍 죽냐. 그러니까. 와 나 진짜 저런 게 너무 멋있어. 저러기 쉽지 않아. 그래. 얼마나 당당해. 그럼 같이 한번 먹어보자. 저 대표님들 두 분이 오세요. 애성 대표랑 기동 대표랑. 근데 이게 약간 또 그거 아니야? 세수부 대 안산팸의 대결? 혜성이 술 못 먹지. 태연이 찔밥. 승배 찔밥. 뭐야? 야. 뭔 소리야? 니 울다고 보다 니가 취했잖아. 문을 보여줘요. 지방비 있냐? 공기동이잖아. 애기 존나 못생겼는데. 아, 제발 니 얼굴 거울나 보고 얘기해. 아! 아! 1! 아! 시작! 어, 뭐야? 야,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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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정석이야! 여섯, 일곱. 남자 많아요. 진짜 너무 이게 뭐야 너? 영상 어때요? 진짜! 지금까지 진심이었던 사람이 있다. 오케이, 지금까지 진심이었던 사람이 있다. 하나, 둘, 셋.